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광훈 논란을 야기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 없이 구두경고하는 선에서 그치자 인성 나쁜 사람을 곁에 두면 낭패를 본다며 일벌백계를 주문했습니다. 홍 시장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성 나쁜 사람을 곁에 두었다가 낭패를 본 일이 가끔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유능해도 인성이 좋지 않는 사람은 곁에 두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김영삼의 명언인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은 적이 되어도 내가 추구하는 정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도 마찬가지로 인성이 나쁜 사람은 정치가 아닌 사치로 국민을 속이는 나쁜 짓만 골라한다고 날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홍 시장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최근 당을 향해 윤리위를 열고 김재원 최고위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앞으로 전광훈의 전자도 꺼내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고 김기현 당 대표는 유심히 지켜보겠다며 구두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